자, 이제 여태까지는 사주 원국, 사주 원국이 성격됐냐, 파격됐냐, 뭐 사주, 이 사람은 상류층이다, 중류층이다, 하류층이다, 이걸 이때까지 논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펜션 그걸로 가져가느냐. 이제, 이 행운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운, 운이 간다 이 말이에요. 대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게 있다. 대운과 세운이 차이가 뭘까? 대운은 격을 논한다 이거예요. 격을 논. 이제 파격으로 있다가 대원에서 격이 성격식이기도 하고 성격돼서 잘 룰루리 빠빠하고 잘 가다가 대원에서 격을 파격으로 몰고 들어와요. 파격으로 몰고 들어오면 국무총리 하다가 감옥 가는 거야. 국무총리 한 사람이 가다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이번에 모조리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자기는 평생 잘 될 줄 알았지. 응? 이렇게 그냥 잘 알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세우는 그럼 격을 논하지 않는다. 이거 성격되냐 파격되냐는 따지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이 강한 거냐 세운이 강한 거냐, 강약으로 따지면 그 당해 연도에 임금인 세운이 대운보다는 힘이 세다. 근데 대운에서 파격을 시켜줬는데 세운에서 성격 요인을 만들어주면 그 해까지는 괜찮아요. 네? 또 대운에서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세운에서 이 성격된 걸 깨고 들어오면 그 해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대운은 격을 논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딱 감명지 딱 적을 때 사주가 8자잖아요. 지금 천간기운으로 들어오면은 9자, 지지기운으로 오면 10자, 지지대로 천간 오면 지지 5년을 본다고 보면 미리 딱 써놔야 돼. 아래 위로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사주 원국 써놓고 밑에 대운 축 적잖아요? 그러면 당해년도 그 사람이 지금 3대운이다 그러면 53세부터 갑목이 들어오는 운이구나. 그러면 갑목이 들어오면 사주 옆에다가 딱 갑을 딱 써놔야 돼. 예? 사주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러면 아무리 운이 나빠도요, 사주가 대격이면, 큰 그릇이면은, 운이 다소 나빠도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근데, 그릇이 작으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배, 대형 배냐, 중형 배냐, 에? 작은 배냐, 에? 그럼 사주가 대중소를 나눠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웬만한 파도가 와도 별 문제 없이 지켜봐. 이런 경우는 파도가 센 파도가 오면은 흔들리겠죠? 이거는 뭐가 사실은 태평양 어디 가 통통배 끌고 가다가 그냥 꼬락 한번 휙 지나가버리면 큰 배만 지나가고 그냥 헬라당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사주 자체가 원래 이와 같이 그릇이 큰 사람들은 운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이 부실하면 이런 이 주변의 그 파도의 영향, 큰 배가 지나가는 영향, 온갖 영향을 다 받아. 그러니까 막 그냥 항상 불안 초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
자, 그러면 대운은 어디서 출발해서 나오느냐면 이걸 월주에서 출발한다. 월주. 월주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 봄에 태어났는데 봄에서 여름 가을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사주도 있고, 네? 봄에 태어났는데 역행 겨울 가을로 가는 사주도 있고. 금년같이 양년 병신년 병화 천간이 병신 이 양일 양 양년일 경우에는 남자는 순행 남자가 양이잖아요. 양이 양이니까 순리대로 간다 그래서 순행하는 것이고, 여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음인데 음양이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는 역행한다. 예? 자, 내년 같은 경우에 남자는 역행이 되겠죠. 내년은 음이니까 병신 정유년은 정화가 음이란 말이에요. 음양이 달라버리면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행이 좋느냐 순행이 좋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모른다 이거는 사주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추운데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지나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주에 따라서 역행하는 사주, 대운이 역행할 때 그 사주에 대입을 해가지고 좋은 운으로 가면은 좋은 것이고 나쁜 운으로 가면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출산택일을 할 때도 반드시 성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대운에서 역행하느냐 순행하느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을 다 봐야 돼요. 운을. 대운을 다 봐서 출산택일을 잡는 거예요. 사주 원목이 아무리 좋아도 운에서 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대운 다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근호철 선생님 그 손자도 내가 출산퇴기를 해줬는데 그 날짜 못 나왔거든요. 그 날짜 못 나오고 그 전에 나왔는데 그 시간을 내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대운에서 한 번 딱 걸리더라니까. 한 번 좀 24살 때 한 5년간 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머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그냥 좋은 쪽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날을 잡아서 해줬는데 결국은 그날 못 나왔어. 먼저 나오면 답 없어. 그것도 자기 운인가요? 그렇지. 그래도 그나마 먼저 나와도 좋은 시간에 태어났어.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뭐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아주 평생 못하고 룰루도 빠빠 그냥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게 기복이 있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기복이 있다고 완벽한 사주는 없다고 하는데 완벽한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느낄 때는 내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은 척도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예?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도 없어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제 여동생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 혼자 살아. 자, 이 저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여동생 누굴까요? 이재용 씨 아니에요? 예. 네. 심심하면 법정에 불려가요. 재벌 회장치고 전까지 아닌 사람 없어요. 네? 옆에서 보면 행복해 보이지. 이
이거 이영민이라고 말 안 하고 이러면 이거 또 보면 이거 해보한 사람 이게? 응? 절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그래서 그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남이 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평생 무탈한 사람도 내면적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다 이런 상황. 그럼 그게 얼마나 강약에 따라서 행복의 어떤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 있어요. 자, 그럼 대운을 볼 때, 자, 일단은 세운은 이제 세운 감명법은 이제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대운 감명법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행운이라는 것은 명이 흘러가는 기구 최진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10년 단위잖아요. 10년, 그죠? 10년 단위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기해운인데, 기에 올려서 파생돼가지고, 금년에, 남자일 경우에, 금년에, 기에 경자, 신축,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갈 거야. 흘러갈 거야. 그러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언제, 다시 경자까지 올라오면, 몇 년 걸리냐? 10년 다니니까 얼마 걸릴까요? 자에서 시작해서 10년 걸리네. 10년? 아 이게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간다. 한 바퀴 얼마 10년 지지가 몇 개야? 지지가 12개잖아. 60, 예? 120년 걸려. 120년이네. 네, 그렇네. 그렇잖아요. 네, 지지. 그러면 120년 동안에 누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나게 돼요. 네. 그죠? 그거는 뭐냐? 120살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나게 돼. 그렇잖아요. 예. 한 바퀴 완전히 도니까. 그래서 인간 수명이 원래 120년이란, 120년이면 누구나 공평하다는 거야. 누구나. 어? 추운 사람은 더운, 따뜻한 데도 만나고, 어? 더운 사람은 또 시원한 데도 만나고 한다 이래요. 어? 근데 그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운은 이 사람이 60 이전까지 운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그렇지. 62년 지나가버리면, 그때 나이 먹고 뭐 늙어가지고, 뭐. 그래서 사주 운명이 배라면 행운, 운이 흘러가는 것은 향해 하는 동안에 채해진 바다의 상태와 날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바다의 상태와 일기도 좋아야만 무사한 항해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사주 원국에 해당되는 배가 튼튼하고 크게 잘 만들어졌다면 웬만한 악천후나 바다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무사히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예? 사주 원국인 배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바다의 조건이라도 결코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결코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갈증나는 목을 추울 수 있는 조금의 생명수밖에 얻을 수 없다. 자, 대운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운은 10년을 지배한다. 첫째, 10년. 10년이 10년을 지배합니다. 그럼 대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대운, 2대운 쭉 있잖아요. 10대운까지. 예? 우리가 대운을 뽑으면 1대운이라고 하면 1, 1살, 11살, 21살 이렇게 쭉 핀 단위로 넘어가는 게 1대운입니다. 2대운은 2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2대운. 9대운은 9살, 19살 이렇게 나가는 게 9대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대운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9살부터 그 대운이 들어와서 그 사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럼 9살 이전에는 뭘 영향을 미치느냐? 뭐가 미쳐요? 예, 월주가 미쳐요, 월주. 9대운, 그럼 1대운은 뭐냐? 이 사람이 태어나서 만 1살 되기 이전까지는 월주의 생이 그게 대운이야, 그냥.
그러면 10대원은 월주가 9살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따로 대원 필요 없어 그러면. 예? 자 그러면은 그럼 9대운이면 9살부터 대운이 적용받는데 그럼 9살 음력 생일부터 음력 설날부터 작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생일 본인의 음력 생일 본인의 음력 생일부터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9살인데, 이 사람이, 자월이나 추월에 태어났어. 이거 11월, 12월이지 않군요? 네. 네? 그러면, 9살 돼도 이 사람은 본인이 느끼는 거는 거의 10살 돼야 느낀다. 그래서 대운이 뒤에, 자기 태어난 우리 뒤에 좀 더 이제 신월, 유월, 술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대운을 한 칸 더 밀어버려도 돼요. 그럼 아홉 살에 자월 축월 이렇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열 살부터 대운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기가 느끼는 걸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이걸 아홉 살부터 느낀다면 아홉 살 자기 음력설부터 느낀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한 그 10달, 11달까지는 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운이 곧 아직 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일이 늦게 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감명할 때 아, 당신은 생일이 늦기 때문에 대운은 9대운이지만 10대운처럼 제가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음력 생일 만으로 따진다. 대운은 만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년을 아래를 다 보느냐? 자, 예를 들어 경자 대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5대운이라고 치면 5살부터 14살까지 예? 경자 남자의 경우 이제 이렇게 순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 경자의 운의 기운은 이 신금이 오기 전까지 15살 자기 음력 생일 전까지는 여기서 작용한다, 이거예요. 이 대운에서 작용한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자, 이런 남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개해 각자 을축으로 흘러가요. 그죠? 3대운이. 개해에서 순행하잖아요. 그죠? 그걸 전. 아, 여기서, 개해 다음에 각자잖아.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 3대운이다, 5대운이다, 9대운이다 그 설정이요. 아 그거는 기초할 때 다 같이 들었어.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그건 뭐라 되는 게 왜냐면은 뭐 요새 만세를 지금 만세를 보면 대형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나오긴 하네. 원리는 절입일 기준이네요, 절입일. 아 맞다. 절입일. 네. 절입일 기준으로. 아, 맞다. 순행할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절입일을 따지고 역행할 경우는 지나간 절입일을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예, 3으로 나누는 겁니다. 3으로. 왜 3으로 나누느냐?
그거는 31을 3으로 나눠야 10년 단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눠가지고 반올림 할 수 있으면 반올림하고 반올림 안 되면 그냥 반올림 안 하고. 자, 어찌됐든 이 사주에서는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29살인데 이 사람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3대운이라 하더라도 4대운으로 봐도 돼. 해월이니까. 예? 예?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딱 당신은 4살 때부터 각 대운의 진정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붙어야 없어. 그렇지. 예. 자, 그러면은 갑자 대운을 여기 갑자를 아예 둘 다 쓸 것이냐 아니면 4살부터 8살 이게 5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8살부터 12살 아 13살 맞죠? 5, 6, 7, 8, 8살 9살 9살부터 13살, 예? 그죠? 3대운이지만 4대운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 5년씩 이렇게 볼 것이냐? 그래서 대운을 가지고 지금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으냐? 10년을 한꺼번에, 이와가 한꺼번에 써서 봐야 된다는 게 있고, 그러면 대운이라는 것이 환경, 이 해월 다음에 자월, 자월 다음에 축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가 지지가 더 천간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 지지 위주로 가잖아, 지지 위주로. 예? 예. 그래서 전체 10년. 자, 천간, 지지, 5대 5로 보느냐, 6단, 4대 6으로 보느냐, 3대 7로 보느냐, 6, 7제, 4, 6제, 5제, 뭐,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 예? 이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저는, 5년씩 끊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 갑자 대운이 오면, 갑자 대운이 오면은, 그 사람의 운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그 사주에.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뭐예요? 음이잖아요. 천간은 양이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동한다 그랬어요. 동한다 그랬지. 지지는 음이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정한다. 정. 하다 그랬어. 움직임이 느려. 들어오면 같이 왔는데 오자마자 이놈은 막 활동을 해. 근데 지지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얘 이제 활동 끝날 무렵쯤 되면 이때 이제 얘가 이제 힘을 이제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게 맞네. 정답은 없어. 없는데 뭐냐면은 사주를 판단할 때, 운을 보면서 판단할 때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정확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참.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10년을 같이 보라고는 지가 써놓고 지가 감정서, 감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5년씩 끊어봤어, 지가. 말은 10년 말을 해놓고, 하기는 실전 사주 해놓고 보면 5년씩 끊어봤다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5년을 끊어서 본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고, 선생님이 끊어서 보니까 나도 선생님 따라 해야지. 이게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자, 이 사주는
이 사람들은 무슨 계기예요? 말을 하시오, 말을. 이 월지가 뭐예요, 월지가? 월지가 뭐예요? 정화의 해수면 월지가 뭐예요? 아, 정관이지, 정관. 정관이잖아요. 정화 입장에서 해수면은 정관이잖아, 정관. 자수면은 편관. 해수면 정관이잖아요. 그죠? 월지 정관끼인데, 월지가 정관인데, 이게 편관이 통한됐어. 그럼 월지는 정관인데, 천간에 편관이 통한되면, 제가 정관끼게 할 때, 월지 정관이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지, 편관을 남기면 바뀌기라고 했어. 편관격에는 월지가 정관이든 편관이든, 정관을 남기도 되고, 편관을 남기도 상관이 없는데, 정관격은 무조건 월지가 정관이면 이걸 남겨야지, 이걸 남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가 상관이 편관을 합을 해가지고, 상관이 합살됐어.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합살. 합살하고 유. 합살하고 유관. 합살 유관격. 정관을 남겼다,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일단 성격이 됐어. 성격이 됐는데 이제 얘가 4살부터 4살 때 갑목이 들어왔잖아요. 갑목이 자 갑목이 들어와서 갑 딱 대운이 들어왔어요. 자 운에서 이 운이 들어오면 합도 하고 극도 하고 충도 하고 다 해요. 이 운에서 들어온 놈은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얘도 건드릴 수 있고 얘도 건드릴 수 있고 다 건드려. 네? 자 그러면 갑목이 와가지고 기토하고 합을 했다면 갑목이 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갑목이 활동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 합만 하는 게 아니고 충도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갑목이 들어와가지고 이 무토를 날려. 목국토 해가지고 이걸 날려요. 자, 이걸 날리니까 이걸 날리니까 합이 풀려요. 예? 자, 합이 풀리니까 얘가 개수가 이제 합이 풀려서 얘한테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개수가 합이 풀려 나왔어. 풀려 나오니까 이놈이 미쳐서 날뛰는 거야. 예? 억지로 붙들어 매놨는데 이게 풀리니까 이놈이 이제 미쳐서 날뛰어. 미쳐서 어디로 날뛰냐.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가 극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 그렇죠. 이게 미쳐 날다가 전화를 때리는 거야. 이게 미쳐 날다가. 그러면 이 어린 시절에 이 4살 때 4살부터 8살 이 시절에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건강 문제가 대체적으로 나타나. 어릴 때 건강 문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저때 엄마 아버지가 조심해가지고 내가 고아원에 가버린다든가 예? 예. 혹은 사고죠. 혹은 이제 뭐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러니까요. 혹은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재물하고는 상관없어. 어릴 때는 그죠? 저런 운이 이제 어른이 돼서 나타났을 때는 어른이 돼서 당신은 건강조심, 재물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돌아가면 상관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럼 이 갑목이 와가지고 무토를 딱 제거를 하니까 개수가 미쳐날 때 가지고 정화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얘 네 살 때 소아암이 걸렸어요. 응? 애들 때만 오는 암이 있잖아요. 애들 때만. 어른 때만 없는데 애들 때만 오는 암이 있어요. 이 소아암이 걸려가지고 콩팥을 하나 제거했어요. 자, 그럼 얼목이, 그런데 그때 끝났어. 이게. 얼목이 오면은 무토를 절대 그건 하지만 이 합을 못 풀어요. 얼목. 얼목은 합을 못 풀어. 그래서 넘어갔어. 어릴 때 한번 딱, 이것도 하고. 이게 이제 운이에요, 운. 대운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주 박살을 낸다, 박살을 낸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간목 대운에는 그런데 자 대운에는 그러고 자를 이제 다시 대입을 해보자. 자를 대입을 해보니까 크게 뭐 여기 자가 와가지고 뭘 충을 하거나, 어? 그걸 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지지를 대입했을 때 지지에서 이 격을,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대운이 안 좋아요. 사대운은 이 정관하고 충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충을 하고. 그래서 충할 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운이라는 것은 5대 50 그냥 끊어보는 걸로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들도 5년 단위로 끊어서 본다. 대운이라는 게 자, 그래서 간명은 사주 간지 격국을 판단해서 시기를 보는 것이지만 대운을 보는 것은 대운의 간지를 취하여 청간과 지지를 취하여 팔자의 희기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운 중에서 매번 운행하는 청간이든 지지든 한 글자라고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두 글자가 아니고 한 글자라고 했어요. 한 글자를 사주 원국에 대입해서 총체적으로 운의 희기와 길흉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한 10년을 다 봐야 된다 해놓고 또 이 사람들이 써놓기를 한 글자 써놨더라고. 원서를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씩 적용해라. 하나씩 정간은 정간대로 적용하고 지지는 지지대로 적용하고 한꺼번에 적용하지 마라 이 말. 자, 이제 우리 길격. 이제 길격을 보는 눈과 길격 사주를 대운에 대입해서 볼 때와 흉격을 볼 때는 다릅니다. 일격은 재관, 인식, 재격, 관이라고만 쓰려면 이건 무조건 정관을 얘기합니다. 편관은 살이라고 그래. 우리가 별성자를 붙일 때가 있고요. 재성하면은 정재편자를 합한 거를 성. 자, 인성하면은 정인편인을 합한 거를 성으로 붙입니다. 식신은 성이 안 되죠. 하나밖에 없죠. 상관도 성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관편관을 같이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느냐? 그때는 관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관살이라고 해요. 관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관살을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이란 관만 쓰여 있으면 이건 무조건 정관을 의미한다. 살만 쓰여 있으면 이건 무조건 편관을 의미한다.
둘 다 쓰지 않으면 정평강을 같이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재간 인식 길격일 길격의 대원 보는 방법이 다르고 흉격은 살상 효 효는 편인을 얘기합니다. 이거 편인 편인은 일단은 흉격을 분류를 했어요. 이게 길격이든 실격도 갔다가, 흉격도 갔다가, 저거는, 옛날 사람들도 다 헷갈렸어요. 길로 볼 것이냐, 흉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다 헷갈렸어요. 그래서, 길과 흉의 경계에 있다. 편의는. 그 다음에, 인. 이거는 양인을 얘기합니다. 살상 보인이라고 하고요, 살상 겁인이라고 합니다. 급제. 네? 급탈할 급자 써서 급제. 자, 그럼 길격은 뭐라 그러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격 자체가 좋네. 중요. 흉격은 격은 어미 이미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 나쁜 놈을 나쁜 짓거리 못하게 막아주는 용신이 중요해. 자, 길격도 용신이 있고 흉격도 용신이 있습니다. 길격은 용신이 깨져도 괜찮아. 길격은 용신이 깨지면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흉격은 용신이 깨져버리면 저 흉폭한 놈이 그 사람 인생을 훈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용신이 깨지고. 그 짓거리를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가, 운에서 와서 그 짓거리를 못하게 사주 원곡에 딱 막고 있어가지고 성격을 시키긴 하는데, 운에서 와서, 아까처럼, 얘가 지금 딱 이게 용신이거든, 이게 상관이. 예? 이 상관이 없었다면 이 사주는 기토가 대신 해줄 수 있죠. 기토가. 이건 용신이 두 개야, 이 사람. 부토, 기토. 예. 그러면 얘가, 감목이 와서 얘를 날리면 기토가 다시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줘요. 왜? 이때는 또 감목이 기토를 묶고 있, 하블레가 묶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감목이 대단히 중요한 용신인데 이게, 무토가 이걸 깨고 들어, 이걸 깨버리면은 저걸 깨버리면 이 나쁜 놈이 나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것만 안 되지면 아무 상관 없어요. 무토만 안 되지면 예? 그래서 이 흉격은 이 용신 이 무토가 용신이잖아요. 이 용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격은 이 기란 길격 용신이 우리가 재격에 용신이 여러 가지잖아요. 재격 폐인 그 다음에 식상을 쓰고 정관을 쓰고 뭐 다 있는데 그런 용신 하나 정도는 깨져봐야 아무 상관없어. 격이 안 깨지면 돼. 기란 이 격이. 격만 안 날아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흉격은 격은 날아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용신이 깨져버리면 이 나쁜 짓거리 하던 것이 일간을 나쁜 길로 인도해 나간다. 일간을 나쁜 길로 나쁜 길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용신이 깨져버리면 아주 안 좋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길격의 경우는 격 자체가 중요하므로 격을 도우는 운이 좋다고 했어요. 도우는 운, 격을 도우는 운, 격이 더 잘 돼 나가도록 도우는 운이 좋고 또 격을 충하거나 깨졌다는 얘기예요. 격을 깼다는 거나 충하거나 격을 묶어버리면, 일간하고, 길이라는 것이 일간하고 합을하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간 외에 다른, 격이 운에서 와가지고 합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자, 감목 일간이,
자, 청강구조만 놓고 보죠. 보자고요. 자, 감봉일간이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걸로, 예? 이게 격일 때, 이게 격이라고 치면, 정제격에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걸로 성격됐어요. 성격됐는데, 운에서 있잖아요? 갑대운이 와가지고, 갑대운이 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비견하고 합을 해버려요. 비견하고 합을 해보면 얘가 격이 묶여버린 거야. 격이 묶여버린 거야. 이런 운은 안 좋다 이거야. 비견하고 합을. 그런데 격을 도와주는 운, 즉 말하면 다시 정화가 들어왔거나 병화가 들어와서 생을 주거나, 그죠? 이런 운은 또 좋죠. 그래서 격을 충하거나 합구하는 운은 나쁜 운이라고 했어요. 나쁜 운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길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재격하고 정강격은 조심해서 길격이라 하더라도 사주원국에서는 성격을 시켜놨는데 사주원국의 성격을 시켜놨는데 신약에 신약한데 일간이 가장 신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 첫째 관살이 있을 때 신약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해야 되는 재성이 있을 때 신약 제일 두 번째로 신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우 이제 성격이 된 사주인데 또다시 재성운이 오거나 또다시 정간운이 오면은 이거는 신약한데 정간운이 또 온다. 그럼 저건 이 편간작용을 해버려요. 통제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완전 꼼짝 못하게 받아버리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남자거든요. 자, 대운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응? 자, 병화가 축을에 태어나가지고, 개수가 투관되어 올라가가지고, 이 사주는 정관이 두 개나 떴어요. 그래서 이제 정관격이 되는데, 정관격에 인성이 있어. 그죠? 정관격에 인성이 있으면 성격됐어요. 왜? 식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식상관이 와서 정관을 깨러 들어오는 거를, 무토비토가 와서 개수를 날리려고 오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성격됐는데, 자, 이 병화일간이 자기 근록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관이 너무 많아. 여기도. 자, 그런데 개해대원 이런 데 오면은 또 관살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길격을 더 좋게 만들어 도와주는 운이 오면 좋다고 좋아야 되잖아요. 예? 좋아야 되는데, 겨우 성격시켜놨는데, 겨우. 예? 겨우 성격시켜놨는데,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병화를 또 꼼짝 못하게 또 만드는 이런 운은 아주 나쁜 운입니다. 자, 해운은, 해대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해대운이 들어오면 자기 근록을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 병화가 어디다 숨었어? 이게 전부 귀신이야. 이때 다 나빠요. 또 여기는 또 신금이 또 인성까지 깨버렸어. 인성까지. 일간을 도와주면 인성까지 깨버리죠. 유금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사유축 금국을 만들면서 또 더 재성을, 이게 사화도 날아가 버렸어. 지금 서른 몇 살, 대시험 서른 몇 살. 아직도 비리비리.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신약하게 겨우 성경시켜놨는데 또다시 신약하게끔 만드는 운이 와버리면은 그때는 기억을 도와준다고 온 그 자체, 왔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재기억하고 정강기억은 여러분들이 신강 신약을 잘 구셔야 돼요.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길격이라도 재산하는 사주 경우, 편간이나 식신상관 중에 약한 거를 도우는 운이 좋은데, 재산하는 거는 약한 거를 도우는 운이 좋은데, 재산한다 하더라도, 편간을 또다시 때리고 들어오는 운은 안 좋아요. 또다시 이미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편간을 두드리 잡아놨는데, 또 와서 또 두드리 잡아. 완전 개 잡듯이 잡아버린 거야, 이거. 그런 운은 더 나빠요. 안 좋아요. 약한 거를 도우는 운은 좋은데, 또다시 편간을 확인사사. 편간 상인사살은 나쁜 운이다. 예. 자, 편간 상간편인 양인과 같은 흉극의 경우는 격보라 용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걸 도와라.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걸 도와주는. 자, 격은 격이 있고 용신이 있어요. 흉격에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비슷한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격은 흉격인데 격이 약해. 용신이 강해. 예를 들어서 상관 패인하고 있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 상관을 아주 엄청 눌러버렸어. 그럼 또다시 인성은 안 좋다, 이거예요. 상관격이라도. 예. 그러니 격이 흉격에서 약한 거를 도와주라. 그리고 상간편에서 인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뭐가 좋냐? 재성운이 좋아. 왜? 상간이 재를 생하면 자기가 더 힘 빠지는데 그게 아니고 강한 인성을 일단 눌러주기 때문에 더 좋다 이게. 그게 약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재성운 좋고요. 상간편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상관, 인성. 자, 그러면 격이 강하고 인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 좋느냐? 또다시 인성운이 좋아. 예. 그죠? 예. 자, 인성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관사운이 좋다, 이거. 관사. 예. 이런 운은 좋아요. 자, 거꾸로. 상관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면 뭐가 좋느냐? 아까 재성운이 좋아. 이걸 눌러주니까. 재성운. 그 다음에 상관을 또 도와주는 비급. 비급이 생이 주니까. 생이 주니까. 그죠? 비급운도 도초 괜찮고 또다시 상관운도 괜찮다, 이거예요. 식신운도 괜찮고. 약하니까. 약한 거. 이 약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할 경우는 어떨까? 비슷할 경우는 그래도 상관이 더 강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인성운이 좋아요. 예. 흉한 놈을 할 땐 호한 놈이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안 좋은 거예요. 예. 네? 운에서, 운을 볼 때. 그래서 흉격은 이렇게 와요. 요, 이게 딱 키포인트예요. 길격은, 길격은 격을 도와주는 운이 좋은 운이다. 흉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거를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거예요. 자, 길격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반드시 재격하고 정강격은 잘 봐라. 예? 일간이 더 약해지면 안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질문 있어요?